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6일 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를 개최한 국무조정실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도 침체된 관광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경북도가 17개 시도 중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이철우 지사에게 회의 참석과 활성화 방안 발표 등을 요청했습니다. 이철우 지사는 코로나19 이후 경북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는 자리에서 먼저 최근 경북 관광객이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경북 지역 여행업계에도 큰 피해를 입게 됐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 지사는 매년 10월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가을 여행 주간을 올해는 국민 여행 주간으로 대폭 확대해 코로나19에 지친 국민 모두가 여행으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자고 건의하면서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여행 바우처 도입, 국공립 문화관광시설 동시 개방 등의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새명일보TV 홍지인이었습니다.